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둘플레입니다. 형님분들 오늘도 열심히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금부터 가을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워크 자켓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가을에 입으면 겨울에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초봄에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워크 자켓 같은 경우는 본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싶고 높이고 싶으신 분 아니면 부모님이 현장 일을 하시는데 뭔가 마음의 선물 왠지 마음을 조금 쏟고 싶다 그런 분들 아니면 이런 워크 자켓 같은 경우는 멋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미팅을 가더라도 함께 공용할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옷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약간 레저 활동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라운드로 굴리실 분 그런 분들은 볼디스트에서 출시한 워크 자켓 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제가 힘들게 옷을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총 10장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옷을 입고 작업을 하든 캠핑을 가든 정말 찢기도록 입으실 분만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은 조끼, 얇은 옷, 정말 두꺼운 자켓까지 순차적으로 입고 툴벨트를 착용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레이어 플리스 자켓입니다. 여러분 플리스 자켓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플리스 자켓 털 달린 거 있었죠? 한 2-3년 전에 유행하던 그런 소재를 사용했지만 워크웨어에서 나온 만큼 같은 플리스를 사용한 게 아니라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보온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앞면과 뒷면이 이 원단이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표현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작업복으로 나온 만큼 팔꿈치, 어깨, 목 뒤 코드라 재질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구성을 살렸다는 소리죠. 그럼 입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딱 입어보니까 몸에 딱 붙는 느낌 거짓말 아니에요. 딱 붙는 느낌이고 옷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안에 포켓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도 하단에 포켓이 있고 YKK 지퍼를 활용을 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공통사항입니다. 올라왔죠? 딱 보시면 깃대 딱 올라가죠? 이거 약간 옛날에 폴로 입었을 때 그런 감성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간 것보단 올라오면 좀 더 멋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와펜 약간 팀복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당연히 좌우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뒤꿈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여기 후면 코드라 재질로 덧방을 해서 내구성을 조금 살린 느낌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지금 딱 보시면 그냥 회사원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툴벨트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툴벨트를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런 워크 자켓을 보시게 되면 꼭 팔에 펜을 꽂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자인 요소로 그냥 보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 작업하실 때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약간이나마 분산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레이어 플리스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플리스 재질을 사용해서 무게감을 낮추고 보온성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색감이 다양하게 많긴 한데 이 색감 같은 경우는 왠지 캠핑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밀리터리 가서 총 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색감이에요.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남성은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볼디스트. 일단 볼디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카라가 굉장히 서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렇게 주머니 포켓이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요. 일단은 옷을 딱 입었을 때 옷에 딱 붙는 느낌이네요.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머니 두 개, 이 제품도 가슴 포켓 하나. 예,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캠핑, 레저 활동,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목수분들 좀 뽐을 내야겠다, 오늘 좀 깔을 맞춰야겠다 그런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얇은 조끼를 입으니까 좀 더 타이트한 느낌으로 해서 몸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끝. 워크 올라운드 베스트입니다. 예,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색감, 포켓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에 다양한 포켓들이 많지만 후면에 또 포켓이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해서 코드라만큼은 아니지만 내구성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딱 만져보시면 짱짱합니다. 딱딱해요. 그리고 후면부에 포켓이 3개가 있지만 여기도 하단부를 만지게 되면 굉장히 조금 하드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를 수납했을 때 처지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안감 여기도 주머니 포켓이 짱짱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약간 그물망처럼 생겨가지고 널찍널찍하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퍼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자, 좌우측 포켓 들어가 있고 여기 안주머니 포켓, 이 상단부에 여기도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펜꽂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포켓이 많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후면부에 보이시죠? 여기 포켓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포켓 하나, 총 세 개. 그래서 볼디스트 후면 포켓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하잖아요. 핸드폰이 있을 수 있고 담배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적으로 여기 넣으면 되지, 아니면 여기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 뭔가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넣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꽉 차면. 그래서 이런 데다 넣으면 굉장히 편해요. 네. 근데 잠깐 놔야 돼요. 뭐 하다 보면 이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 잠깐 놓기에는 굉장하게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진짜 작업복도 작업복인데 이거 캠핑, 레저, 낚시 다 돼요. 그래서 한번 이 포켓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해요. 그러면 툴벨트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툴벨트를 착용을 했고요. 툴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후면 포켓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다. 요건 진짜 괜찮다. 요건 진짜 약간 요즘 말로 뽀대납니다. 요건 괜찮아. 우리 형님분들 이쪽 길을 관심 있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광고 보고 오시죠. 침묵하는 남성에겐 남성다운 표정이 있다. 개성을 찾는 남성에겐 남성만의 분위기가 있다. 볼디스트의 명품다움은 지퍼 하나에도 살아 있습니다. 플리스 자켓입니다. 진짜 워크 플리스 자켓. 코드라 500D를 때려박은 플리스 자켓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 팔꿈치, 그다음에 어깨, 목 뒤에 코드라 재질을 덧방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1월에 겉옷으로 입으면 충분히 좋지 않나 싶고 옷이 좀 신축성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셨을 때 좀 더 편하게 입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옷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작업복을 보시게 되면 계속 제가 약간 어두운 계열로 계속 입고 있는데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 때가 묻으면 티가 좀 더 덜 나라는 생각으로 어두운 색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여기 하단부에 안주머니가 있습니다. 일단 활동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속 안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해요. 예, 아무래도 자켓 개념이니까 슬림하게 옷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옷이 이뻐요, 이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면 찍찍이로 포켓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도 벨크로가 달려서 팀복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툴벨트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뿌대난다. 예. 확실히 검정이니까 확실히 약간 느낌이 살아요. 툴벨트를 내려놓게 되면 자 미팅을 갈 수 있고요.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크게 무리 없어 보이는 작업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에겐 언제나 남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다가서고 싶은 그 느낌. 볼디스트. 이 옷 같은 경우는 워크 자켓 2.0이라는 모델입니다. 방금 소개한 그 제품이랑 동일하게 기존 모델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플리스 자켓이 11월 정도에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자켓 같은 경우는 한 11월 말에서 12월에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겨울용, 초겨울용이기 때문에 폼이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안에 레이어를 해서 마지막 마감용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렇게 모자가 달려서 바람 많이 불 때 모자 써라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탈부착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을 입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팔 조절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좀 깁니다, 살짝. 그래서 찍찍이를 활용해서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는 데는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 벨크로 달려 있고요. 이 안에도 포켓이 나뉘어져 있고, 당연히 안쪽에도 포켓, 그 다음 여기 하단에도 포켓. 이 제품은 YK 지퍼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밑으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좌우측 포켓.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도 좌우측 포켓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핸드폰도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 20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참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툴벨트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툴벨트를 착용하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군대 야상 느낌이 살짝 나요. 그죠? 군대 야상 느낌? 모자를 쓰게 되면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추울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약간 모자가 도둑놈 같다 그러신 분들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떼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팔 뒤에 보시면 튀어나온 데 있죠. 약간 아가미 같은 거. 활동성을 많이 살리면서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닥트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탱커 자켓입니다, 여러분. 예, 군인들이 탱크를 몰면서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션복 쪽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옷을 워크웨어로 좀 풀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야, 작업복은 모르겠고 캠핑 갈 때 입으면 딱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옷을 입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옷 같은 경우는 딱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작업복으로 나왔는데 옷이 너무 이쁩니다. 이건 그냥 미팅용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탱커 자켓의 특징이라고 하시면 여기 주머니가 좀 위에 있다.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 꽂혀 있어요. 앉았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당연히 포켓이 달려 있고 이쪽도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딱 좋네. 그래서 왼쪽에도 이렇게 펜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측에는 똑같이 와펜, 그 다음에 여기 아가미처럼 보이는 곳, 이쪽과 이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디스트는 모든 옷이 이런 식으로 기시삽니다. 투벨트를 착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 이 옷은 왠지 목수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입고 캠핑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의와 상의를 깔맞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죠. 가격입니다. 일단 작업복으로 이 정도 금액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부담된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그냥 아웃도어, 뭐 캠핑, 레저, 등산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맨날 그런 금액대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워크웨어, 작업복이 우리나라의 인식과 문화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뭐냐, 우리 전기, 금속, 샤시, 간판, 도배, 인테리어 필름 등등등 직업에 맞춰서 나온 세팅 옷이 있나요?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목수분들은 목수분들의 감성이라는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 호우롱 볼디스트에서 유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워크웨어 시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이 옷이 너무 좋다, 그걸 사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국내 기업에서 이제 시작해서 워크웨어 만드는데 해외 제품 사라? 그 발언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우리나라 기업한테 더 요구하고, 해외 그런 물건이 있으니까 개선해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볼디스트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옷을 만드는데 크게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외국 제품보다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작업복으로 쓰기에는 옷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용도로 활용해서 옷을 입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뽕을 뽑을 것 같습니다. 미팅 갈 때 사적으로,
캠핑 갈 때, 레저 갈 때 다용도로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플리스 자켓, 미드레이어, 플리스 자켓 이 두 가지입니다. 미드레이어가 얇은 소재고요. 그 다음에 플리스 자켓이 좀 더 두꺼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5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볼 디스트 사자성어를 재밌게 작성해 주시고 원하시는 사이즈를 같이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얇은 거 두꺼운 거 각 5개 총 10분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역시 2플레이어. 바이. Get the fuck.